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거다 라는 거죠. 당연히 이 그림만 보고 누가 이런 걸다알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진실의 빨간약 좌니림입니다. 자,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일, 블록체인 업계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제임스 럽이라고 BTC 진영에서 좀그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BTC BSV 쪽 이제 트위터에서 BSV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BSV와 관련된 트윗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블락 리스트를 만들어서 GitHub에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C 쪽이라든가 특히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Censorship Resistance. 많이 잘못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얼마나 대단히 센서십이 강하다고,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이 그 비트코인 자체가 센서십 리지스턴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예, 우찬님 앤드님 안녕하세요. 센서십 리지스턴스, 그 검열 저항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검열 저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검열을 하고 있죠, 트위터에서. 예, 참 웃지 못할 현상인 겁니다. 예. 이만큼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보통 누군가의 입을 막을 때는, 자, 아무런 뭐 사이비 종교라든가 유사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들 입을 막나요? 그냥 아, 저 사람들 참뭐 이를테면 플랫 어스라고, 그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굳이 그 사람들을 뭐 리스트를 뽑고 해서 입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입을 막는 사람이 결국은 범인이다. 네. 입을 막고자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할 때그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는 자가 거짓을 얘기하는, 예, 범인이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예, 제임스 럽, 한때는 우리 사토시 형님이랑도 친분이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뭐 비트코인 초기 지지자들은 실제로 이 검열 저항과 관련된 그 생각으로 검열 저항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 지지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또한 가지는 그다음에 가져온 거는, 자, 여기 이제 카스 파이언세이, 뭐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이제 1.5만 팔로워가 있는 나름 영향력 있는 트위터인데, 이제 포스팅을 하나 했어요. 포스팅한 내용을 보면, 자, 빅피닉스가 이제 파시스트 쪽에 이제 파시스트들을 지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엘살바도르 대통령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엘살바도르의 지금 상황이 보면은,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어딨지? 예, New Ideas Party, 이쪽이 이제 네이 부클레라, 그 New Ideas Party의, 그러니까 New Ideas 당의 네이 부클레라는 사람이 이제 파시스트인데, 여기 보면 BTC 진영의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여기 가운데, 자, 요분이죠, 요분이 그 예, 대통령이시죠, 대통령.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맥스카이저도 있고요. 자, 다른 사람은 제가 좀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보면 테더 비피닉스랑, 예,
보면 빗피닉스랑 테더 CFO 있고 이제 옛날에 CTO였을 때는 파울로라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이 사진 찍고 좋아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블록스트림에서 이게 이제 블록스트림 그 삼성모잖아요. 삼성모랑 이제 아담백 이렇게 삼성모도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사진을 찍고 SR보드에서 비트코인 채택한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달려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래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요 빅피닉스가 이제 파시스트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블록스트림의 삼성모랑 아담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블록스트림이 우린 좀 빼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부끄럽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는 좀 빼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참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참 겉으로는 뭔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예? 정말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파시스트라 엮이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좀 빼달라고 하는 거참 보니 씁쓸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사토시 형님. 사토시 형님의 트위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토시 형님이, 어우, 옆방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잠깐 들리는 것 같아서. 사토시 형님이 이제 글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코어 디벨로퍼는 이제 BTC 쪽 디벨로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어 디벨로퍼가 이제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하이제크 한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토시가 만든 내 시스템이 이제 좀 다른 거다 다른 거라고 이제 거짓 선전해 주고 이제 잘못 전달해 주고 It's not being designed to deliver micro payment 마이크로 페이먼트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걸 미스레프리젠트 한다는 거죠. 잘못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he current lies within court will be addressed.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튤립 트레이딩 LTD라고 하는 이제 그 사토시 형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회사와 그 비트코인 개발자 쪽이랑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소송 내부에서 이제 사토시 형님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답변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좀 키워드릴게요. 네. Have a nice day. 사토시 형님이 자주 쓰는 말이죠, 말투. Have a nice day. The current statements and the response on the witness statements have now given me everything I need. 이거를, 저보다 얘가 더 번역을 잘한, 자. 현재 진술과 증인 진술에 따른 답변은 이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했습니다. And 자, 예. 저 위에 있는 내용, 즉, 이제 요 진술을 법정에서 받아내고 싶었던 건데, 자기가 원하는 법정 진술을 이제 상대편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제, have a nice day는 뭔가 완결됐을 때, 게임 끝, 뭐, 이제 요런 느낌일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 형님은. 그래서 지금, 나 원하는 거 얻었어. 빠이빠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소송과 관련 게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국에서 아예 객관적으로 이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다가 그 법정 내용을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자, 요 내용도 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자,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사기꾼이라면 아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자, why build something that scares? 왜 그러니까 scares 이제 그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까요? Then why have the cheapest transaction fees? 자, 수수료가 왜 가장 쌀까요? 왜 가장 싼 수수료를 제공할까요? What is he selling? If it is BSV, where is he selling it? 자, 사기꾼이면 뭘 도대체 뭐를 속이고 있는지, 뭘 사람들 속여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냐. 그리고 이제 비수비, 그게 만약에 비수 비자라면 뭐 어디다 대고 팔고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when has he told anybody to buy BSB to make profit? 자, 그쵸? 이런 얘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BSB 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BSB라는 이제 이게 우리 그 레거시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리마인하거나 ICO를 하거나 뭐 STO라거나 이런 것처럼 사전에 뭘 만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BSV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뭐 사토시 형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크레이그 박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BSV를 더 많이 들고 있을 것이냐? 그럴 수가 없죠. 뭐더 많이 들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고. 어떻게 보면 BTC, BCH, 이제 애초에 사토시, 그러니까 체인이 분기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코인 그거 들고 있는 거죠. 이거 뭐 포크했다고 해서 더, 포크한 사람이 더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크하면서 뭐 코인은 자기 거를 뭐 찍고 뭐 이렇게 프리마인 한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할당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야말로,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쪽 코인 좀 안다, 뭐 블록체인 좀 안다라고 하면은 뭐 비트맥시, 이더맥시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비트맥시라는 말도 그렇고 이더맥시라는 말도 그렇고 사실 그게 뭐냐면 본인을 좀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만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면 극단주의고, 우리나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극단주의라고 얘기 안 하고 맥시멀리스트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사실 근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면 비트코인 극단주의자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좀 뭔가 이제 컬트 같은 느낌이 나거나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좀 있어 보이는 이게 힙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비트맥시, 이더맥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트맥시든 이더맥시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루나테라라든가 뭐 FTX 여러 가지 이런 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보수적이 돼가면서 안전지대를 찾는 거죠.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합리화 그런 거 하면서 얘기하는 게 비트맥시 또는 이더맥시라고 하는 어떤 세이프 존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트맥시라든 또는 이더맥시라고 하는 어떤 집단 개념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약간 보호막을 친다고나 할까요? 자, 그러나 곧그 그쪽에도 설 자리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크립트라고 하는 자 이거는 네, 아 요건 유튜브로 아예 돼 있네. 자 이거는 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해커톤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보자. 아 요거네 요거네. 네 보이시죠? 이것도 좀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자 해커톤을 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단 출품되는 것들이 있고 그중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요 내용입니다. 크레즈라고 하는 거고요. 크레즈는 이제 영지식 증명, 즉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활용해서 제로 날리지 크리덴셜스 for progressive trust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어도 되나 모르겠네. 이 라이센스를 몰라가지고 유튜브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아 요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말이죠. 제가 요거 링크를 왓츠 온 유튜브 자, 이렇게 됐네. 아, 이 정지화면 정도는 라이센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비클에 대해서 이제 이 액세스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 모바일을 통해서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이제 안면인식,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이 차에 대한 원래 소유권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이 차를 볼수 있는, 이 차를 이제 Hello, welcome to Craig's. 네, 이게 시간이 돼버리네. 네. 자,
그래서 이 차를 액세스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안면 스캔으로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면을 스캔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얼굴만 보고 나이가 몇인지 이거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영지식 증명으로 풀어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18세 이상인지 그다음에 안면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뭐 NFT 티켓이 있는지 그래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중복 조건 합집합으로 조건을 설정을 하면 require 이거에 대해서 이 requirement를 다 만족하면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안면 인식에 대한 것만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해내면 그 안면 인식이 증명이 되면은 이제 차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딱 체크가 됐다면은 안면 인식과 18세 이상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게 리기 안 되고 리기 안 되면서 내가 그 이런 이제 리카이먼트를 들고 있다 라는 것만 노출을 하면서 이 차를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겪게 될 진정한 웹3다. 지금 뭐 블록체인 하고서 웹3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세일즈하는 것들 되게 많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거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 링크는 제가 우리 영상 끝나고 나면 이 영상 그 설명란에다가 추가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 수만 개가 있죠, 정말로 블록체인 중에 제대로 동작하는 거는 비트코인 하나뿐이다.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비트코인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은 틀렸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다 어떠한 가설에 기반하고 있냐? 사토시가 틀렸다. 사토시가 틀렸거나 아니면 부족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수많은 RU들이 왜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느냐? BTC를 포함해서 BTC야말로 진짜 알트 중에 알트입니다. BTC조차도 사토시가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사토시가 만든 설계를 죄다 뜯어 고쳤어요. 사토시의 설계는 핵심 설계는 다 뜯어고치고 있던 걸 없애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수 있는 스크립트를 다 없애고 온 리턴 오프 뭐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견고해지기 전에 디도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던 그 시절에 임시로 설정한 1메가바이트라고 하는 블럭 사이즈 최대값 그거는 임시로 설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프로토콜도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룰입니다. 룰셋. 그거는 무슨 신주단지에 모시듯이 그것만 사토시 운운하면서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비트코인이 동작하지 않아야 비트코인을 망가뜨려야 즉 원조를 망가뜨려야 2등, 3등이 먹을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고요. 안타깝게도 원조는 BSV라는 이름으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원조는 빠르게 동작하고요. 무제한의 용량의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고 그 어떠한 복잡한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하다. 그게 그러면 18개월 뒤에 되느냐? 항상 이더리움의 비탈리 부테린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18개월 뒤에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된다. 프루프 오브 워크 하는 펌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고 밸리데이션 하는 쪽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문화 분업화가 될수 있는 단초가 생기기 위해서 WC를 한다. 또한 가지는 여기 불법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잘못된 뭐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든가 해서 실제로 그 블록 한번 올라간 블록체인에 올라간 데이터는 다 무조건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못 지우는 게 아니다. 지울 수 있다. 예, 그렇게 할수 있기 위해서 즉 합법적으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더 해시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그림만 보고 누가 이런 걸다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상상도 못 했고요. 설계한 본인, 저자만 알수 있죠. 네. 저도 저자한테 직접 배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7장 디스크 공간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